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 네.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사실 데이터 센터 쪽을 하려다가 그쪽은 시세가 빠르게 분출될 것 네. 같아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컨텐츠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이 시기에 또 왜 컨텐츠냐라고 생각하실 그러니까요. 수가 있겠지만 네. 이렇게 조금 상승률이 나왔다가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하셔야 이 선택권이 좀 높거든요. 접근을 네. 빨리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컨텐츠 섹터를 본 이유가 넷플릭스가 이 월가의 전망치보다 무려 한 300만 정도의 가입자 수가 더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 OTT에 대한 뭐 시장 진출 의지를 다시 한번 좀 밝혔고 뭐 삼성 TV 플러스가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이런 OTT 플랫폼과 비교했을 땐 U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쟁이 좀 심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격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 비영어권, 영어권 보시더라도 우리나라 컨텐츠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횟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에 추가적인 좀 확대 기조를 나타낼 수 있고 뭐 이런 PC라든지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당장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용 소비는 여전히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뭐 엔터, 콘텐츠, 게임 섹터는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콘텐츠 섹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보니까 콘텐츠 네.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종목 어떤 거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토픽은 스튜디오 드래곤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콘텐츠를 중앙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전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의견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네. 이제 5만 후반 회반에서 말씀 좀 최저가 추구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저는 뉴랑 컨텐츠 중앙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뉴 같은 경우는 3040의 이 희망이죠. 슬램덩크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 이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정이라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그러니까요. 영화인데 네. 그게 뭐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저도 한 이틀 전에 봤는데 약간 AI 이런 로봇 영화들을 좀 짬뽕시킨 느낌이 나요. 근데 그 안에서 뭐 감정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 참 뭐 이런 챗 GTP AI 로봇에 대한 시장 확대의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겼고 또 이게 비영어권 영어권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순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런 이제 IP에 대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제작 편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작사들에서 편수가 30편이 넘어가는 그런 제작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컨텐츠리 중앙 올해는 28편에서 이제 32편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시즌2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죠. 뭐 DP2, 지우학 저주 되게 재밌게 봤는데 뭐 그런 시즌2가 나오고 영화도 지금 라인업들이 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콘텐츠리 중앙은 CJ, CGV와 더불어서 이제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바타2가 역시나 1000만이 넘었죠. 그래서 이런 이 특수관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추이를 볼 수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기조를 보여주면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런 기조 효과를 받는 것처럼 똑같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콘텐츠리 중앙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저도 가입하지 않은 OTT가 없을 정도로 네. OTT를 정말 응원하고 또 그렇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면 콘텐츠리 중앙은 사실 가격 레인지가 꽤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뭐 가격은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콘텐츠들이 상승하고 지금 좀 조정이 나올 때 27,000원부터 28,500원 정도 사이에 좀 단기 박스를 좀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9,000원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도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28,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4만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컨텐츠 섹터들 중에서 좀 많이 못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47,000원대 목표가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손절라인은 25,500원으로 이전에 상승력이 나오는 그 초입 부분만 깨지지 않으면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천천히 끌고 가자라고 네.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도 사실은 좋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매수가를 28,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 목표가 4만원대 본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